윤석열 씨 부부가 단한 번도, 단 하루도 정치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행위를 저는 정치라고 그게 봐왔죠, 어떻게 저는. 정치겠어요? 검찰의 연장선상이에요. 예. 어쩌저쩌해서 구속해갖고 검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된 삶을 사는 거예요. 끝없는 상승 욕망. 근데 상승 욕망이 어디까지 왔냐면 검찰총장에서 끝이 안 나고 기묘한 상황의 산물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온 거지.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학적 원론에 준하는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그 보수 정권은 오로지 국립 민복을 생각하지 않고 사익만 추구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예. 생각해요. 모든 보수 정권에 대해 저는 그저 우호적 그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박정희 때는 뭐긴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전두환 시절에도요. 이것들이 그군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실적 경쟁했습니다. 지들끼리는 국가 경제나 이런 거 성과 내 갖고 사랑받으려는 실적 경쟁 엄청 했어요. 노태우 때는요, 제대로 했습니다. 국방정책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저 이명박 변호했더니 죽일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변호해볼게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자기 거죠. 예?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죽일 놈 되고 감옥도 갔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현대 회장 해갖고 자기 기업 하나 차렸는데 정치를 하든 말든 그런 회사 하나 갖고 있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네. 법리적으로는 그 소유가 안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편법 중이야 뭐 어쩌고 뭐 문제가 있는지 모르나. 그다음에 그 자원 외교, 4대강 외교, 4대강 사업, 그다음에 뭐 있죠? 세 개가 있어. 저 방산 비리. 예. 이세 개를요.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샅샅이 했는데 비리를 못 했어요. 만약에 자원 외교를 100조를 썼대는데 진짜로 해먹었다면 그거 나옵니다. 하나도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변호를 하냐? 그게 아니고, 그들의 리그를 펼친 거예요. 다 민영화하고, 국가 예산 갖고 뻥뻥 쓰면 이득 보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끼리 해먹었고, 개인으로 빼돌린 비리보다는 그들의 세계가 존재한단 말이죠. 사업으로, 자산으로 해서 큰돈, 이제 먹는다는 게 이렇게 조금이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근혜 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억울한 건 요즘 많이 밝혀있죠. 그런데 윤석열 씨가 등장해서는 이건 전혀 별종이 나온 거란 얘기예요. 전혀 별종이.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형님 이렇게 좀 부르면서 질문드리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했던 상식과 공정은 뭐예요? 아니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만 좀 상식과 공정은 뭐냐고 국민 앞에서 상식과 공정 그리고 자유 이야기하지 그 않습니까? 말을 누가 대신 해준 거 아니에요? 계속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도? 그랬나? 난 본인 말 입으로 뭐 그런 본인 얘기 잘 입으로 못 들었대. 얘기했죠. 얘기했나? 대통령은 뭐 자주 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김건희는 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의 모든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면 반응이 좋은가? 그거지.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어요? 아니 제가 이제 지금 뭐 리액션을 못하는 이유가 말씀 들어보면 다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정말로 거대한 비리 집단 사익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정말로 국가의 자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국민 앞에서 자유와 공정과 상식을 얘기를 이게 계속했다면 윤석열의 상식은 이런 거죠. 네. 못 배우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처먹고 많이 배우고 고개를 쳐들어. 이게 바로 잡아야 돼. 이 옛날 지주들의 사고방식은 바로 그랬거든요. 그게 네. 상식이고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세상은 어차피 불평등한 건데 없는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빠락빠락 외치냐고 이것들을 진압해야 돼. 이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 사람들을 얼토당토안하게 저희 관점에서 보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 우리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완전 극우화되어 그건 너무나 있고 이해가 가죠. 그분들은요. 윤석열 그분들도 없고 지지층들은 너무나 이해가 가죠. 그래요.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호응하고 칭송하고 하는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대한 권력 집단의 사적 이익을 편취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너무나 이해가 가는 거죠. 일단 그중에 상당수는 조그만 가게 하나를 경영을 해도 이들은 기득권 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로 상징되는 지배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을 해, 스스로. 사회경제적으로 전혀 아닌데도 그들의 일원처럼 생각해야 자기가 뿌듯하고 자부심이 나와요. 특히 출신이 경상도면 그 증세가 훨씬 심해요. 우리 동양이야. 아, 고향 어른이 지금 장관하고 있어. 경찰서장이야. 이
자기는 전혀 그 근처도 못 갔는데 그 기득권 의식 속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일군의 열혈 지지층. 그다음 나머지 전부는 노비들입니다. 노비란 네. 뭐냐? 상전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분들이, 배운 분들이, 힘센 분들이 잘하는 거를 따르는 게 나의 정말 훌륭한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노령층들에게.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와 상관없는 기득권 의식에 쩔어 있는 일군의 사람들, 강남 거주자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노비 의식이 전혀, 그러니까 난 이런 말 하는 것들은 제가 이건 제가 직접 어느 잡지에서 의뢰를 받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냐 할 때 제가 인터뷰를 다녀서 얻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덜 먹어요. 있는 분들이 해야 다 잘하는 거예요. 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알아두면 다 좋은 거예요. 이 노예의식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30%가 아니라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국민의 절반인데 어찌어찌 이제 야권이 노력하고 해서 지금은 30%도 쪼그라들었을 뿐이지 되도 않은 기득권 의식의 일원인 양 생각하는 사람과 노예 의식 속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이 난 절반 가까이는 되고 그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우에는 아무리 정말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냥 한 50%까지는 잠재적으로 대통령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다 인정해 줄 만한 펀더멘탈 구조가 우리나라는 있다. 이것도 좀 이제 근데 그건 지금 좀 많이 무너졌죠. 윤석열 예. 정부 들어와서 많이 예. 무너졌죠. 많이 붕괴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종북주의자랑 싸우는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이 소위 반공 의식들을 똘똘 뭉친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소위 종부세를 없애주고 금수세를 폐지한다고 하고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불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 예를 들면 돈을 깎아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와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들은 이런 집단과 가서 공유하면 강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이 위해서 예를 들면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적인 네트워크. 하지만 관련적으로는 권력이다. 대통령제의 권력이랑 결합되는 양태인 건데 이걸 지탱해 주는 게 뭐냐? 저는 언론이랑 권력이라고 봐요. 언론과 결론. 아, 언론과 기업. 그러니까 과거에 저는 소위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도 뭐냐면 언론과 기업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을 지켜줬던 강력한 제가 볼 때는 프레임 자체가 균열이 발생하면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로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권력에 저항했고 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아니 그 속사를 들여다보십시오. 부산저축은행 문제 지금 수사가 돼서 나오게 되면 부산저축은행에서 검찰 카르텔을 통해서 그것을 봐주면서 자기들의 이익 아니면 자기들의 승진들을 모색했던 과정들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사례가 자기 지금 김건희 씨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감찰이 있었는데 그 감찰을 하는 와중에도 노무현 대통령 딸의 수사를 위해서 미국까지 출장을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정상식,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전 그래서 이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아 진짜 이거 진짜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김과수 선생님처럼 음악을 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걸 다 아는 순간 야 이거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가 뭐지? 공정과 상식이란 게 뭐지라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 세계 내에서 공정하고 네. 그들 세계에서 상식이 통용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사람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존재가 네.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수는 이런 류의 보수는 이제 앞으로 집권을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이제 윤석열 씨 보수가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 보수가 다 악당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라고 지칭할 때 본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뭐 거의 형해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하나 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설픈 이 급진주의, 어설픈 네. 진보 여기에 대해서 학을 띠고 두 양쪽이 똑같아. 나 차라리 그래도 그나마 보수가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체념적으로 지지하는 점잖은 층들도 의외로 많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흡수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이 과업인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의 주류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 우리가 사회과학의 세례를 받거나 학생운동의 근처에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역사가는 방향이라는 것을 되게 감지하고 지향성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놈들 그놈들 다 똑같아요. 야, 참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사안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정권을 바라볼 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들은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가지고 국가를 돌리고 있고 거기에는 거대한 기득권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고요. 아니, 그게 제가 볼 땐 보편적이에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맞아. 전 세계가 양극화돼 있어요. 극단적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한 진영의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고 예. 이걸 다 따르는 겁니다만 양진영화 돼 있어요. 양진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불평등 때문이에요. 네. 불평등이란 고리에서 계속 불만이 누적됩니다. 근데 그 불만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동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의 잘못이야? 이놈이 잘못이야? 그러면서 계속 싸움의 정치를 붙이면서 소위 두 개의 거대한 성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불평등이 전 지구적인 고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특이한 불평등입니다. 불평등하려면 하나가 잘 살고 하나가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잘 살게 됐는데 잘 사는 쪽이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의 결과물인데 세계화라는 게 결국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결과여서 옛날 같으면 아주 하위권들의 허덕이는 사람들도 다 웬만큼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그 신자유주의 혜택을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나라여서 다 잘 살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아주 잘 사는 층들이 너무 잘 살게 된 거예요. 예, 예. 그거에 따른 박탈감이어서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해결의 방법이 굉장히 난제죠. 그게.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